오늘 선생님이 들려줄 이야기는 허수아비의 추석입니다. 우리 고유 명절 추석. 추석은 한가위라고도 하며 설날과 함께 우리의 가장 큰 명절이죠. 풍성한 가을에 맞이하는 추석에는 조상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차례를 지내며 햅쌀로 밥을 짓고 송편을 만들어 먹었어요. 또한 이날은 모두 모여 보름달을 보며 강강술래를 하기도 했답니다. 허수아비의 추석,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우리 함께 읽어봐요. 허수아비의 추석, 신수진 글, 두산동화 출판사. 두산동화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추수가 끝난 텅빈 들판에는 허수아비 혼자 꾸벅꾸벅 졸음을 참고 있었어요. 어휴, 심심해. 허수아비는 길게 기지개를 폈어요. 이젠 농사 일이 다 끝났으니 농부 아저씨도 안올 테고 흥겨운 노랫소리도 들을 수 없을 거야. 그리고 참새 쫓을 일도 없을 테지. 뭐? 재미난 일이 없을까? 허수아비는 이리저리 몸을 비틀었어요. 그렇지? 사람들 사는 마을로 내려가 보는 거야. 허수아비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밀짚 모자를 푹 눌러 쓰고는 성큼성큼 들판을 걸어 나와 마을로 갔어요. 허수아비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어딜까요? 시장이었어요. 시장은 와글와글 북적대는 사람들로 정신이 없었어요. 허수아비는 생선 가게 아저씨에 다가가 물었어요. 아저씨, 오늘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죠? 내일이 추석이잖니. 그래서 다들 추석 때쓸 과일이랑 생선이랑 사러 나온 게야. 추석이요? 그럼 추석이 무슨 잔칫날인가 보죠? 암, 잔칫날도 아주 큰 잔칫날이지. 이맘때면 논에는 벼들이 누렇게 익어서 추수를 하고 사과랑 배랑 감도 곱게 제때가를 뽐낸단다. 그래요? 아저씨, 이젠 저 혼자 남았어요. 허수아비는 텅빈 들판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벌이는 거야. 추석을 한가위라고도 하는데 예부터 어른들은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했단다. 생선 가게 아저씨는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떡볶이. 떡볶이 안 사주면 안갈 테요. 시장 모퉁이에서 한 아이가 떼를 쓰며 울고 있었어요. 용아, 집에 가면 맛있는 게더 많아. 엄마가 송편 만들어 줄게. 용이 엄마는 겨우 용이를 달랬어요. 허수아비는 살금살금 용이들을 따라갔어요. 용아, 송편 먹자. 용이 엄마는 반짝반짝 윤이 나는 송편을 내왔어요. 송편에는 참기름이 발려 있었어요. 냠냠, 엄마. 송편에 밤이 숨었어요. 냠냠냠냠. 에이. 이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콩이잖아. 엄마, 이번에는 내가 좋아하는 깨랑 설탕이 들어있어요. 용이는 제각각 다른 맛이 나는 송편이 재밌나 봐요. 그날 밤 허수아비는 용인의 창고에서 잠을 잤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벌써 날이 밝았네. 허수아비는 부스스 몸을 털고 창고를 나왔어요. 부엌에서는 지글지글 보글보글 맛있는 음식 냄새가 솔솔 풍겨왔어요. 꼬르륵 꼬르륵 허수아비 뱃속에서 나는 소리예요. 용인에는 커다란 상 위에 음식을 차려놓고 차례를 지내고 있었어요. 생선 가게 아저씨 말대로 추수를 감사하는 건가 봐요. 용인은 송편이 제일 맛있나 봐요. 송편을 들고 마당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용아, 나도 좀 줄래? 허수아비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용이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어요. 넌 누구니? 난 허수아비야. 추수가 끝나서 혼자 있는 게 너무 심심해 세상 구경을 나왔어. 용이는 허수아비에게 송편을 나누어 주었어요. 용이와 허수아비는 금세 친구가 되어 정답게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어요. 허수아비야, 저길 봐. 용이가 소리쳤어요. 마을 공터에서는 우람한 아저씨들이 씨름판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용이야, 우리도 한판 붙어볼까? 좋았어. 허수아비와 용이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힘겨루기를 시작했어요. 으라차차차! 그런데 승부가 너무 쉽게 나버렸어요. 어이쿠! 용이가 허수아비를 번쩍 들어올려 엉덩방아를 찍혔거든요. 나무랑 지푸로만 만든 허수아비의 몸은 너무나 가벼웠으니까요. 우와! 이겼다! 내가 이겼어! 용이는 신이 나서 폴짝폴짝 뛰었어요. 허수아비는 용이와 보낸 오늘 하루가 정말 즐거웠어요. 어느새 서산에는 니엿니엿 날이 저물고 둥근 달이 떠올랐어요. 용아, 저기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는 거지? 들녘에는 모닥불이 피워져 있고 사람들은 그 모닥불 중심으로 손에 손을 잡고 둥그렇게 원을 돌고 있었어요. 강강술래, 강강술래하고 노래를 부르면서요. 허수아비야, 우리도 가보자. 안 돼, 용아. 난불 가까이 가면 다 타버리는 걸. 아쉽지만 이젠 내 자리로 돌아가야 해. 너무 오랫동안 들판을 비워두었어. 허수아비는 용이와 헤어져 들판으로 돌아왔어요. 사람들의 강강술래 소리가 빈 들판에 메아리쳐 들려왔어요. 허수아비는 둥근 달님을 보며 생각했죠. 차가운 비바람 맞고 참새들에게 업신여김도 많이 당했지만 오늘 보니 참 보람있었어. 난 앞으로도 열심히 참새를 쫓을 테야. 그래서 벼들이 잘 자랄 수 있게 해야지. 이제 허수아비는 외롭지 않았어요. 허수아비의 추석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책이었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